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인성검사를 제가 이제 봤었는데요. 그 인성검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봤는지와 그다음에 제가 봤던 느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서부터 이제 그 취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는 16번을 입사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지금 18개 입사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네 군데가 이제 연락이 왔고요. 네 군데 연락 온거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금주 월요일 인성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인성검사는 S사. 그 S사고요. 그냥 제가 앞에 SK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SK도 종류가 많죠. 계열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성검사를 봤었고, 인성검사를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제 문자로 오고 메일로 또 옵니다. 메일로 온과 동시에 인성검사에 대해서 날짜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서류 합격하고 나면은 문자랑 이메일로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인성검사 날짜를 초이스하게 돼 있습니다. 초이스를 해서 알려주면은 인성검사 메일이 다시 날라와요. 메일이 날라오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인성검사를 회사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지만, 검사를 봐야 되지만, 이제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감독관을 입회시키고 이제 이제 내 핸드폰으로는 이제 온라인 감독관이 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그 인성 검사를 할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인성 검사에 대해서 시작과 동시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원래 소개받은 거는 360문제를 소개받았는데, 저는 340문제를 풀고 나서 60문제를 다른 챕터로 넘어가서 이렇게 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400문제를 봤어요. 400문제를 봤고, 50분 동안에 400문제를 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그 SK가 인성검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50분에서 50분 정도의 이제 소요 시간을 가지고서 400문제를 나누기를 하면은 거의 10초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340문제 중에서 아니 400문제 중에서 340문제는 사실 이제 금방금방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예전에 제가 한 8, 9년 전에 봤었던 문제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그 문제가 예전에는 되게 고민하는 그런 이제 문제였지만은, 이제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고 약간 이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로 패턴이 좀 바뀐 것 같고요. 340문제는요. 60문제는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헷갈리게 나와요. 뭐 이쪽에 두 개의 조건을 주고 1, 2, 3, 4를 이제 나눠요. 그래서 1번이 그 왼쪽이 가까운지 오른쪽이 가까운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 1, 2, 3, 4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거가 너무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 문제를 딱 풀과 동시에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시간을 잡아먹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쫓기면서 이제 막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340문제보다 초를 좀더 많이 주긴 해요. 몇 초를, 한 2, 3초를 더 많이 주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정신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풀면은 절대 이게 주어진 시간에 풀기는 좀 쉽진 않고, 그냥 문제 보고 답, 문제 보고 답, 문제 보고 답을 계속 찍어서 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00문제를 이제 받고,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어요. 보통은 이제 대기업 이제 인성검사 보면은 면접 일정이 날라오면은 인성검사 합격이 된 거고요. 면접 일정이 안 날라오면은 그냥 불합격 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인성검사를 먼저 보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뽑는 데는 그 면접, 인성검사 보고 면접도 그냥 바로 보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인성검사를 보고,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 그 다음에 임원진 면접,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리고 처우협의, 그러니까 연봉협상,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순서로 갑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예전보다는 문제가 이제 고민하는 문제는 덜 나오지만 시간에 쫓긴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초가 상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초가 넘기면은 바로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 푸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생각하지 말고 풀면은 한 2, 3초, 뭐 적게는 1초 정도는 남더라고요. 저도 한 문제만 놓치고 나머지 340문제 중에 339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에 60문제는 제가 처음에 문제 파악한다고 좀 헷갈려갖고 한 문제를 못 풀고 나머지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느낌대로 그냥 풀었어요. 뭐 인재상 그 알고 가고 막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내 인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느낌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저는 풀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내 인성을 그냥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인성검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